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안녕하세요.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신현정입니다. 불교 설화 대백과 편저 한정섭, 발행처 불교 설화 문화원, 출판사 이화문화출판사. 불교설화 대사전은 각종 대장경과 여러 책자들 가운데 불교 관련 설화들만 간추려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존재의 인연과보와 최상여경을 볼 수 있으며 착하고 아름답고 진실한 인격을 완성하고 이 세계를 극락 정토화 할 수 있는지 그 단서를 깨달을 수 있는 지침서입니다. 이 책은 상하 양곤 1715페이지로 내용은 크게 비유, 본생, 인연, 인과, 영혼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아이들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문장과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야기가 전하는 깨달음과 울림의 깊이는 여타 처세서와 교육서 못지않습니다. 어려운 불교를 친근하고 친숙하게 만나는 불교설화 이야기를 바탕으로 작은 깨달음을 얻어 바른 삶을 실천하고 이로운 삶을 사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KBB 한국불교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불교 설화는 불교 설화 대사전 학원 우지편 네 번째 소금 만드는 노인 이야기입니다. 옛날 백제시대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왔다는 선운사 기슭 선운리 마을에는 가끔 산적과 해적들이 나타나 주민들을 괴롭혔다.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면 나눠먹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도우면서 오순도순 살고 있는 이 마을 사람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도적대였다. 도적들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지. 마을 사람들은 걱정만 할 뿐 별 대책 없이 늘 불안과 초조 속에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엔 웬 낯선 영감님이 나타나 촌장을 찾았다. 어르신,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 떠돌아다니면서 소금과 종이를 만들어 연맹에 가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을이 소금을 굽고 종이를 만들기 좋을 것 같아 발길을 멈췄으니 오늘부터 마을 입구에 움막을 짓고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비록 허름한 차림새였으나 인자하게 생긴 노인인지라 마을에선 쾌히 승낙했다. 노인이 인근 해변에 나가 바닷물을 퍼서 소금을 만들 때면 마을 사람들은 따라가서 이를 거들며 소금 만드는 법을 배우기도 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은 아는 것이 많은 할아버지를 자연 따르게 됐고 노인은 친자식이나 손자를 대하듯 늘 친절하게 마을 사람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줬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냐? 산속들이 나타났어요!
산적들은 벌써 움막으로 들이닥쳤다. 처음 보는 영감이로군. 목숨이 아깝거든 가진 거 모두 내놓으시오. 보시다시피 나는 가진 것이라곤 소금밖에 없어. 가져가고 싶은 만큼 갖고 가시오. 산적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노인의 태연한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다는 듯 저희들끼리 수군대면서 소금을 한 짐씩 지고 갔다. 마을은 얼마간 평화로웠다. 할아버지, 바다 한가운데에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이번엔 해적이 왔느냐? 아니에요. 사람 기척이 없는 빈 배예요. 사람이 보이면 물속에 잠기고 사람이 숨으면 물 밖으로 솟아나온 이상한 배가 나타났어요. 노인이 바닷가에 다다르자 배는 노인을 향해 다가왔다. 동네 사람들은 눈이 동그래졌다. 사람을 보면 숨던 배가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노인은 그 배의 뜻을 아는 듯 그 배에 올랐다. 그때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울리면서 백의 동자가 나타났다. 할아버지, 저는 인도에서 공주님의 심부름으로 디분의 금불상을 모시고 이곳에 왔습니다. 공주님께서는 동쪽 해 뜨는 나라의 소금 만드는 할아버지에게 이 불상을 전하고 성스러운 땅에 모시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노인은 손은이 마을에 조그만 암자를 세우고 동자가 전해준 간샘 보살님과 지장 보살님을 모셨다. 노인은 그날부터 염불에 열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둑들은 다시 노인을 찾아와 소금을 내놓으라고 윽박질렀다. 거참 안 됐구려. 나는 요즘 불공을 올리느라 소금을 만들지 못했다오. 그래? 그렇게 부처님을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도둑들은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자 불만스럽게 투덜거렸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어흥하며 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놀란 도둑들은 손에 든 창각칼로 호랑이를 위협하려 했다. 이때 염불을 하던 노인은 한 손으로 호랑이를 어루만지면서 돌아갈 것을 권했다. 그러자 호랑이는 노인 앞에 공손히 절을 하더니 어슬렁 어슬렁 산으로 올라갔다. 알아뵙지 못하고 무례했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도둑들은 엎드려 절을 하면서 세 사람이 될 것을 맹세했다. 이 시각부터 남의 물건 훔치는 일은 그만두고 사람다운 사람이 될 것이니 저희에게 새 삶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노인어른. 거참 반가운 일이군요. 잘 생각하셨소. 내 오늘부터 소금 만드는 법을 일러줄 터이니 열심히 배워 착하게 살도록 하시오. 노인은 해적들에게 소금 만드는 법을 일러줬다. 이 소문을 들은 선운사 두족들도 마을로 내려와 노인에게 참회하며 착하게 살 것을 맹세했다. 산적들에게는 종이 만드는 법을 알려주면서 거처인 굴 속에서 부처님께 예불하며
참회하는 불자가 되도록 가르쳤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가봐야지. 노인은 마을을 떠날 자비를 차렸다. 동네 아이들까지 울면서 매달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저 가시려면 이름이라도 알려주시지요. 늙은이가 이름은 무슨 이름? 난 검단이라 하오. 아니, 할아버지가 바로 그 유명한 검단 스님이라고요? 동네 사람들은 모두 놀랐다. 특히 전날의 도둑들은 그제서야 노인의 뜻을 알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를 깎고 출가할 것을 결심했다. 그 후 선운사는 89개의 암자와 189동의 유사체, 24개의 굴이 있는 대가람이 되었다. 1945년까지 고창군 심원면 고전리 불악에는 검단 선사 이후 불을 떼서 소금을 만들던 흔적이 있었는데 1946년 삼량 염업사에서 그곳에 염전을 만들었다. 그 후 삼량 염업사에서는 매년 봄 가을이면 선운사의 소금을 기증하고 있다. 여러분, KBB 한국 불교 방송 읽어주는 불교 설화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